아, 내 옛날에 그 사진까지 넣고 다녔을 때니까 지갑에. 춘의 사진을? 나 사진을? 네 와이프 알면 정말, 아, 진짜 정말 나를 좋아했구나. 공주는 다 아는데 제가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말을 안 시켜요. 공주 초모님이시냐고. 그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 행사 부인이 된 거죠. 행사 부인. 행사 부인.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야. 네, 언니. 여자 한국 백미 기록이 아~ 30년째 깨지지 않고 있어요. 진짜 전설의 100미터가 몇 초길래 30년째 지금. 11초 48인가 49 그렇대요. 여자 선수 중. 네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막내가 왔네, 막내. 이봉주 선수네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친구. 아, 들어온다, 베풀. 네. 어머, 아쉽게 생겼다. 누가 굽냐, 이거? 잘 나오는데, 여기? 아, 그래? 예. 네. 아, 제가 막내니까 내가 구해야지. 그렇지, 막내니까 네. 구해야지. 막내니까 구해야지. 나는 나 좋아해서 맨날 구워주는 줄 알았어. 아, 내 옛날에 그 사진까지 넣고 다녔을 때니까 지갑에. 춘의 사진을? 나 사진을? 네 와이프 알면 정말, 아, 진짜 정말 나를 좋아했구나. 어머, 진짜 좋아한 거였구나. 아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잘 뛰어보려고. 아, 제가 참. 먼저 뜨고 그다음에 한영조 감독이 잘 뛰고 그다음에 이제 공주였어? 선수니까 아. 나 뛸 때 사진 너 갖고 다녔던 거지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지. 그때가 고등학교 때지, 고등학교. 그래. 근데 왜 한영조 감독은 아니고 내 사진을 넣었을까? 아이, 영조는 친구니까. 어, 이렇게 저런 거 먹을 때 저한테 얹어줘서 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 봉주랑은, 춘회랑은 얼마나 됐지? 20년? 응? 얼추 20년 된 것 같은데? 그 마라톤 행사가 많아가지고, 언니. 다니다 보니까, 어? 맨날 와이프랑 그 얘기하는데, 내 사람들이. 아, 그래? 1년에 한 몇 번, 한 대여섯 번은 행사 때문에 보지, 모임 때문에 만나지, 막 이렇게 하는데, 봉주는 다 아는데, 제가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말을 안 시켜요. 봉주 초모님이시냐고. 아유, 라면 인천이잖아, 이거. 아유, 라면 인천이잖아, 이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 행사 부인이 된 거죠. 행사 부인? 행사 부인. 그러다 보니까 행사 부인으로 예, 많이 얘기를 하세요. 와이프가 들어도 뭐 행사 부인은 기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빠할 수도 있어. 나빠해? 그것도 질투해? 아니야. 아니지. 근데 아니 왜 라면 임춘회라고 그랬지? 드디어 베일이 밝혀지는 순간. 네. 초등학교 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라면을 걷어가지고 창고에 두고 달리기 나오는 애들 이쁘다고 이제 라면을 하나씩 주고 더 이쁘다 잘하면 이제 두 개 주고 이랬는데 저희 이제 선생님이 우리는 이렇게 라면 먹고 운동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춘회는 17년간 라면 먹고 뗐다 이렇게 아 이게 와전이 된 거구나 이렇게 라면 회사에서 막 지원해주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려서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아마추어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안 받아 프로 아니 그러니까 예, 다 끊었었어요. 그때 봉주 잘 뜰 때 그 라이벌이 누구였지? 나는 라이벌이 없었지. 황영조! 황영조 선수!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마라톤 기록이 이봉주 기록도 안 깨지고 있거든요. 92년도에 깨, 나왔던 기록?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1등을 했지만 기록은 이제 이봉주가 더 좋아요. 아, 그렇구나. 나 때는 이제 영조? 이제 영조하고 이제 비유를 많이 했지. 또 친구잖아, 둘이. 그래, 친구. 둘이 친구니까. 친구가 그렇게 뭐 친해 보이진 않지만. 아니야, 친해. 어? 황 감독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아내도 만났잖아. 와, 그러네. 그래요. 그래, 와이프 그러니까 소개해줬다고. 안 친해래, 안 친할 수가 없지. 그럼. 언니도 라이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나도 많았지. 그 중에서 언니가 제일. 그러니까, 제일 그래도. 내가 중간이라 제일 잘 잤나? 그런 거 아니.
연금도 못 하는데. 아니 근데 언니가 아니, 엄청나게 활동을. 아 이건 연금 민감한 부분인데. 동메달만 세 번 땄잖아. 그리고 아, 동메달만 세 번이면 3점밖에 안 돼. 20점부터잖아. 그러니까 금메달 두 개를 따야지 차 연금인 거지 20점. 그렇게 오래 18년간 이렇게 기록 내고 했어도 아 기록은 필요 없다니까 메달을 따야지. 메달이야. 우리 국회로 가서 좀 중요한 게 보자. 메달이에요. 메달. 언니처럼 저렇게 열심히 해도 연금도 안 나오고. 38... 자기는 저기 그래도 세계에서 1등 했는데 난 아시안 게임 두 개 훌륭해 올림픽 하나 대단해 제일 여기서 제일 많이 따 랜드도 얘기 안 해 엑스 공개가 되나요? 얘기 안 해주네 언니 비밀이야 아 놓고 에이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아빠 이거 좀 잘랐어 잡사봐 잡사봐 엄마 아이고 우리 아들 데려왔어 어? 잉크리 선수 아드님들? 네, 제가 똑같이 생겼네? 쌍둥이예요. 공개를 안 했었어요, 잘. 아. 와, 어머, 너무 꽃미남들인데요? 어쩜 이렇게 샤방샤방 하시대요? 어머! 누가 형이고 동생이야? 어, 한 맞춤씩. 한 맞춤씩. 얘기해. 네가 형. 아, 1분 형 아니야? 아, 센스 없네. 센스 없네. 근데 엄마 얼굴이 많아요. 있다, 그죠? 네, 눈이, 눈 있는 데가 서클서클해서. 저희한테는 엄마가 진짜 그냥 집에, 집 안에 있는 엄마. 야, 니네 엄마 대단하신군요. 그래. 88 올림픽에 성화봉송자. 성화봉송. 최종. 제일 마지막에 한 사람이 그런가? 원래는 그렇지 그게 최고지. 아니 원래는 그 송기정 그분이셨는데 그게 일본 기자들한테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에 그때 김집 천장님 김집. 아 그때 천장님 김집 천장님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송기정 선배님이 그 일본 기자한테 노출이 돼서 네가 최종 주자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3000미 뛰러 간 건데 그거보다 이게 더 영광스러운 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 촌장님 말씀대로 그 최종 주자 한 게 이제 지금까지 저한테 이제 영광이 진짜 제일 큰 영광이 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죠 네네 지금도 저 올림픽 성화 최종 주자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아,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어떤 영광스러운 기회. 근데 그 봉주아 씨는 혹시 은퇴 선수생활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했지. 네, 근데 은퇴는 그러면 왜 그때 하시게 된 거예요? 니 엄마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운동을 했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아, 늦게 시작했구나. 운동을 그랬대요. 저도 저기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41살까지. 어, 근데 그러면은 봉주아 씨는 엄마 아시안 게임 나갔을 때쯤에 시작을 하신 거네 거의. 거의 그렇지. 그래서 사진을 놓고 다녔구나. 그, 누나 몇 살 때까지 했어? 나 30대 중반까지 뛰었어. 중반? 저는 부상이 심해가지고 언니 이렇게 선생님 훈련량이 많다 보니까 이 뼈가 자라지 못해가지고 2년을 쉬어야 된다 그래서 2년 쉬면 그냥 못해지잖아. 그래서 은퇴했지. 그래서 은퇴를 네,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아 관절 때문에 네 니네가 뭔가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 확실한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다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는데 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잖아 네. 그만큼 노력밖에 없더라고 노력 운동장 막 100바퀴씩 뛰고 싶어? 아이 그럼 100바퀴씩 뛰었어 100바퀴씩 아니, 아드님들은 굉장히 복이 많으신 청년들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전설들이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위로하러 갔는데 더 좋은 도움을 받고 왔어요. 공식 질문을 하나 드리는 시간인데요. 임춘혜 선수에게 있어서 이봉주 선수를 5 글자로 표현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생의 부부? 아, 어차피 짱구짱인데요? 행사 부부니까.